아 근데 이제 뭐 보면은 뭐 앞으로 이제 뭐 미분양을 걱정해야 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가 정부에서, 250만 가구, 주택 그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가구 수와 그 주택 공급 수를 이제 한정해서 보면은, 가구 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도 이상의 세대수고, 공급 수는 이제 우리가 공급할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이게 지방과 수도권 전가수. 이거는 작년 대비 몇 명이 증가했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집을 왜 짓냐고 얘기하는데, 가구 수가 매년 늘어나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2029년 같으면은, 2022년 같으면 아까 30만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서울 같은 데 33만. 지방도 28만이 가구 수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구 수가 늘어나면 어때요?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28만 가구라는 것은 굉장히 한 도시 정도, 큰 도시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많이 되니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가구 수가, 이 통계청이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30만까지 가구 수가 갈수록,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오버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시점, 여기가 아마 1인 가구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 세계적인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자료도 보니까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언제죠? 올해도 한 8만 8천 정도 이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 수도권 증가가 지금 8만 5천 정도 되는데 이 예상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점점 8만 7만 이렇게 예지하고, 앞으로 2030년 가면 한 5만 정도밖에 증가 안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뭔가 공급을 5만 가구만 공급하면 되는데, 수도권에. 뭐 250만 원뭐 이렇게 하면은 공급이 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미분양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요가 이제 가구 수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것이 이제 과도한 공급이 되면은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런 그래프인데 이거 보면 가구 수가 이렇게 여기서는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집이 중공이 적었죠. 그래서 이제 인내가랑이 적어가지고 과부족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부족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부족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적정량은 여기인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만 가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실제로 현지는 이렇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023년부터는, 이 가구수 증가 수가 8만 5천 이렇게 줄어들면은, 우리가 필요한 적정 수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같으면 한 20만에서 한 15만 정도 이렇게 요 사이를 적정한 수인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공급하는 대로 과부 늘리면은 이만큼 요게 이제 저기 뭐죠? 그 선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증가 가수가 이렇게 부족한 과부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선이 적정선인데 요 선을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심지어 20만 가구까지 이렇게 숫자가 오버가 되는 거죠, 20만. 그러니까 정부 안대로 이제 공급은 되지 않을 거예요. 정부 안이 이제 20만을 공급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은 경제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속에 있다시피 정부가 25만 가구에도 건설사 입장에서 볼 때,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집이 팔리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아무리 싫어해도 짓지 않을 거 안 짓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조절적으로 내가 제가 봐도 20만 가구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또 그때 가면 건설업자들이나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겠죠. 정부한테로 많이 밀고 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과부족이라는 게 어쨌거나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2023년 이후로는 이 과부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과부족이라는 게 거예요? 과하거나 부족하다는 건데 여기 연금 2002년쯤 기준으로? 작년까지는 여기 노란 일선이 이제 여기 과부족선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족선이죠. 부족선이고 여기서부터는 과다네요, 과다. 과다가 돼가지고 적정량이 여기인데 여기를 넘어서 버리니까
적정량보다 오버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론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수요 공급에 따르면은 2027년까지는 계속 과다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상승의 그 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소득이 많아가지고 지금 네. 소득보다 오버슈팅해가지고 지금 그 15%를 메꿔야 했는데 네. 거기다 과다까지 들어가는데 그건 시장에서 조절해 줄 거다 얘기죠. 근데 그 소득 부분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그거는 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또 정부가 성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도 뭐 그 부분도 예측된 부분이니까 네. 벌써 뭐 정해진 노선이 아니고 지금같이 중국 이렇게 무역이 어렵다든가 세계 얘기해서 이렇게 소재 물가 계속되고 이러면 소득이 성장이 안 되면 더 늦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또 경제가 이제 다로 회복이 돼가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 기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겠죠. 부동산은 홀로 가지는 않아요. 꼭 그 경제라는 걸 안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그 종속 변수라고 저는 봐요. 이제 주식 투자 책에서 저도 이제 코스톨라인이 달걀 투자 모양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또 책에서 이 달걀 투자 모양 가져오셔서 이제 부동산 설명해 주셨잖아요.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예, 저도 뭐 성장일기에서 코스톨이나 그 달걀 모양을 가지고 네. 이분이 많이 설명을 세 차례 걸쳐 네. 하신 걸 좀 잘 봤는데요. 네. 책도 사실 읽어봤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떤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예측할 때 우리 제가 가진 책의 그 주제가 예측이거든 한마디로 네. 예측 가능한 투자 전략이 그 두 제목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알면 우리가 투자를 하든가 이런 거 할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을 딱 집어서 얘기하려면 네. 저는 하락 막바지에 와 있다고 봐요. 하락 막바지. 네. 근데 이게 좀 길어지는 거죠. 그냥 여기 있다가 바로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네네. 이게 좀 길어질지. 부동산은 주식은 바로 반응을 하죠. 네. 뭐 경제가 대책이 나오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바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내린다고 바로 주택가격이 상승할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요인도 공급 요인도 있고 또 뭐죠 소득 관계도 있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하락 막바지 부분에서는 지금 이것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갈 거라고 봐져요. 그럼 지금은 이제 하락 막바지 쪽을 보면은 저는 장기 한 네. 뭐 5, 6년 이상 아까 8년까지 갔죠. 네. 저기서 빠르면 3년까지 간 네. IMF 때는 급소가 떨어지니까 3년이고 저 세계은행 때는 8년까지 간 게 문제인데 그 가격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를 계산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바보까지 투매하고 있는 상태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바보라기보다 이제 그 부채를 많이 가지고 우리나라는 요거는 옛날 뿐이라 네. 옛날 시스템인데 네. 지금은 좀 뭐랄까 투자를 좀 일부지를 많이 하겠다든가 네. 쉽게 말하면 네. 갭투자 뭐 다주택자 뭐 이런 개념들을 전세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부담 느끼는 분들 네. 팔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많이 팔고 또 뭐 집값이 더 내려갈까 판단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렇게 좀 이자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자 부담되는 그런 분들이 좀 팔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코스트레인 난인의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저도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참 현명한 분이시요. 특히 네. 심리적인 면이나 그렇죠. 이런 걸 상당히 아주 그걸 좀 재미있고 네. 현장감 있게 네. 잘 설명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그 받았던 요 페이지 바로 앞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네. 자본, 돈, 그 다음에 상상력, 네. 그 다음에 인내, 그리고 운. 그걸 네 가지를 들었더라고요. 아, 그 얘기는 지금도 맞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투자하면 돈 이상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상상력. 어떤 주식을 보면은 이게 주식이 다음에 그냥 오르면 남들이 내가 알면 다 오르는데 아, 요즘 책을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은 스타벅스를 사라. 네.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동향을 보고 상상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보고 끝이지만 그걸 한 상상력을 발휘하면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 책의 결론 같은 얘기지만 부동산은 참고 기다려야 되죠. 잘 팔아서 샀다는 건 좋지만 가만 갖고 있으면 10배도 오르고 100배도 오르시는 게 부동산이고 그런 얘기도 이분도 그런 얘기 하죠. 뭐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놓고 잠자다가 10년 뒤에 팔겠다 그런 얘기도 좋은 말씀 같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또 많은 책들이 제가 이분의 책을 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운
우리가 사실 성공하는 건 자기가 잘났었다, 잘나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세상이 우연한 재능이 그 타이밍과 그 때가 맞은 거지. 네. 그것이 꼭 자기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만이다. 뭐 많은 요즘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예, 불평등 문제가 생기면서. 네. 저도 거기서 이 코런 코스톨라니아의 그 투자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고 유튜버님이 또 좋은 글을 써주셔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작가님께서 지금 강남에 살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강남을 안 사시는 분들은 야, 강남 아파트 너무 비싸다.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강남에 실제 사시는 분들은 야, 너무 싸다. 예. 아직도 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단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 가격에 대해서. 아, 근데 싼 건 아니죠. 비싸죠. 네. 비싼데, 네. 이제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비싸. 비쌉니다. 비싼데, 아니, 새로 올라온, 기존에 사신 분들은 싸게 사서 그대로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 30억 주고 어떻게 사요? 그렇죠. 네. 지금 심지어 뭐 현대 아파트 새로 재건축한 건 80억 선에 나올 정도로 네. 뭐 엄청나게 하는데, 그거는 일반 지금 거기 사신 분들은 제가 책에서 소득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원래 사신 분들은 돈 소득도 그렇게 평균 정도고, 네. 또 쓰시는 것, 쓰면도 그 평균 정도예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아파트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에 뭐, 강남 값이 너무 과도하고 비싸다. 네. 그게 뭐, 아파트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심지어 강남 아파트 재건축 되기 전에 아파트는 지금 농물로 그렇죠. 나오고, 네. 뭐 계단식에다가 사는 그렇죠. 거 보면은 완전 빈민촌 같이 하고. 주차도 안 되고. 주차도 안 되고. 네. 그런데 왜 값이 비싸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들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왜 비싼지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제 관점을 다양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25개 보였는데, 이 주택가격과, 2002년도 주택가격과, 그 지역의 연봉, 이거 국세청에서 이제 그 1000만 원 이상 소득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거고, 네. 거기서 내는 근로자. 근로자라는 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와서 일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고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한격도, 네. 뭐 하여튼 계산한 자라도 사실 이런 자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곳에서 하시는. 근데 이게 이런 자료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문에 이런 데 공개도 안 하고 사실 이렇게 잘 활용을 하지 않는데 저는 뭐 이렇게 감춘다고 뭐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게 뭔가 오늘 찾아가지고 개선책을 찾는 게 연구의 목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집값이 나쁘다고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극히 평균이거든요. 네. 강남에 잘 사는 사람, 뭐 중간쯤 사람이 제일 못 사는 동네 가면 제일 그 잘 사는 사람을 비교하고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평균이라는 얘기, 평균의 함정에서 따지시 마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격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주택 가격이 지역 연봉과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강남이 마지막 강남과 강북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그러면 2000 집값이 2200 우리 그걸로 얘기하면 100평방미터 가격이 평방미터 가격이니까 네. 그냥 100평짜리 33평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22억인데 네. 강북구는 8억 2천 정도 네. 그러니까 3배나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연봉도 비싸게 나죠. 연봉 세세가 다네. 8천만 원 되는데 여기는 네. 3,100 이렇게 나는 거고요. 그걸로 고용 같은 것도 보면은 고용이 강남이나 일종이 많죠. 네. 근데 주택,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직주건적. 직장이 있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를 원하잖아. 네. 좋은 직장이 있는 것에. 네. 근데, 강북 같으면 이제 되게 주거지만 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근로자들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네.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학력 같은 것도, 가구주 학력인데, 가구주의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강남화가, 강북과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네, 이런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회계 분석이라는 통계 프로그램과 인공신경망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네. 오차가 94%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말이냐 어느 정도 얘기야 대개 70%만 넘어도 이 정도면 오케이 리저블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지게 빠져들어가는 네. 그런 게 있고 네. 광진구라든가 강성은 조금 차이가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좀 나는 네. 면이 있어요. 보면은 뭐 이런 것도 뭐 오늘 찾아가지고 뒤져보면은 네. 여기는 근로자 수가 없고 환경은 없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런
이런 것들이 집값이라는 게 무슨 위치나 어떤 아파트의 그 시설이 또 있지만 이렇게 이런 그런 연봉이라든가 사는 사람들의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그 강남 사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강남 아파트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도 많고 또 여기 산다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산다는 심리적인 그 자부감 뭐 이런 걸 이제 그 어떤 그 소비 심리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 그 메슬로의 그 욕구 이런 같은 것도 있죠. 내가 처음에 집이라는 게 뭐 빚만 피하면 되지만 식구들이 모여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웃고 교류하고 또 나아 지금 남들한테 내가 좋은 동네 산다 자랑도 하고 자기의 성공에 대한 과시도 되고 이런 걸 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욕구도 되고 또 뭐 물론 또 강남이 갖고 있는 인프라도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좀 많지 않나 그걸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 사는 사람들 아 내가 이런 동네 살고 주위의 사람들도 좋아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 다 잘 살고 뭐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도 가까워. 이런 게 이제 합치가 되면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다른 거에 이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가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전 송파구하고 용산구를 한번 말씀해보고 싶은데 일단 용산구가 일단은 지역 연봉이 더 높고 뭐 근로자 수는 뭐 44로 비슷한 것 같고 대졸 이상도 거의 뭐 5% 6% 정도 차이니까 무인하다 보면은 앞으로 송파구보다 용산구의 집값이 더 높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나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표가 예측치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예측한 게 있고 우리가 뭐 선거 결과 예측하듯이 예측하면 이 통계를 돌리면 이제 예측 이게 정상가라는 얘기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돌렸더니 이게 정상가인데 너희들은 더 나왔다 덜 나왔다 하는데 시급은 송파구가 이제 이런 거죠. 송파구의 정상가는 회계 분석에서는 1,500 정도 되는 15억 정도 되는 걸 봐요. 근데 여기는 1억 17억 나왔으니까 이건 좀 과다하다고 보는 거죠. 한 2억 정도 오버슈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요 숫자만 가지고 보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거는 뭐 개발 여지라든가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요 세 가지로 봤을 때는 송파구는 한 얼마 정도죠? 1억 5천 정도 한 2억 정도 오버슈팅했고 근데 인공지능은 약간 1억 7천 달러니까 한 얼마죠? 한 5천 정도만 오버슈팅했다고 좀 과도하게 했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용산구는 보면은 여기서는 예측치 회계분석에서는 1억 8,600이니까 한 2억 정도 좀 저평가 됐다고 본 거죠. 아, 용산구도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것도 뭐 통계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인공신경망에서 인공신경망은 저 요즘 말하는 그 AI를 돌리는 작업인데 여기서는 1억 7천 정도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정도 저 돌려갈 수 예측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측이라는 걸 통계를 통해서 예측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가격이 적정했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